세 시간이 금방 가서 오늘 KTX 8시 53분 차를 타고 여기로 와서 세 시간만 하고 이제 갑니다만 시간이 참 아깝고 그래요. 지금 선생님 곧 특히 영어과는 어차피 한 학년을 혼자 가르치는 경우보다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2학기에 가서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이제 수행평가 항목을 고치자니 이게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피해나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벌어주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순전 선택입니다.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수업을 친구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면 그걸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공지를 하고요. 1차 프로젝트 과제를 세는 한 마리 갖고 같이 읽어보시까요. 1차 시작. 1차 프로젝트 과제를 세는 한 마리 가로세로 퍼즐을 만들어 웹에 탑재하였습니다. 특히 파워포인트에 하우포인트 링크를 사용하고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등 탁월한 사용 능력을 보입니다. 퍼즐 부분을 복사하여 핸드아웃으로 사용할 만큼 내용이 우수합니다. 이후 파워포인트 학습 도움으로서 모두 세 편의 탁월한 파워포인트 교과서를 제작해 탑재함으로써 동료들의 영어 학습에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프로젝트 과제는 마이 하비를 주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칼 깎기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예시를 올려놔요, 통째로. 근데 대학에서 요즘 뭐 같은 문구를 들어가면 뭐 검색해서 뭐 이런 걸 하잖아. 참 어리석기 그지 없죠. 같은 수행을 했으면 같은 수행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바꿔줘, 애들을? 니네들이 하든지. 난 어이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해, 몰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 안 되는 데다 올리면 돼. 안 되는 데다 올리면 되잖아. 검색 안 되게 하려면. 그 사람들 해봐야 하는데, 구글 하든지, 구글 아니면 네이버 두 군데 검색할 텐데. 어쨌든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거는 즐거운 학교 사이트는 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요. 구글에서도 검색이 안 되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천재도 검색 안 되는 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올려놔 줍니다. 통째로 올려주고 자 본인이 편집해서 올리라 그래.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교사는 바쁘면 돼 안 돼. 교사 바쁘면 죄악이나 마찬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힘겨운데 그 힘겨운 영혼을 바라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하고 애들이 자기가 안 한 건 빼. 자기가 한 거에서 편집해서 카페에 올리면 저는 교정만 봐. 한글에 붙여놓고 맞춤법 틀린 거 고정해서 그거 통째로 붙여놔줍니다. 750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750자를 확보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한 글자도 안 하고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 없어도 저는 고3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고3 아이예요. 그리고 자 이게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이 추천서 써달라고 한 거예요. 추천서 써주는 게 무슨 일이야? 위에 거 그대로 다 있잖아. 다 있고 생활기록부 다 적어준 건데요. 그리고 또 에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떠니? 보였음이라고 할 것도 보니 다 또 참 그 사람을 맨 마지막 문장만 같이 읽고 이게 추천서예요. 실제로 컴퓨터공학과 갔던 시작. 이상으로 보아 이 학생은 정보통신 활용 능력, 집중력, 창의력이 높아 정보통신 관련 학과 분야에 진출하면 대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암이 지금 전자과하고 정보통신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하고 애들은 그 특성에 맞는 수행 평가를 애들한테 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에서는 우리 영어 교사들은 그 전공 분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해야 돼. 그래서 끼워 받아야 돼. 그걸 잘해야 돼. 그 부분에 요즘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됐습니다. 대답. 네, 됐습니다. 네. 뭐 그래머, 정미사성, 뭐 품삼천, 복수명상 이 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는 아쉬움. 그런 거 이제 약간 선생님들은 연수 끝나시면 틈틈이 제가 이 파일 열어보시면 돼요. 전체 교직 33년에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s 33년의 결정인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무엇이고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을 이 노래 하나로 딱 한 번에 표현해 주세요. 샘플 강의 좋아합니다. 아, 귀여워. 샘플 강의 이거 다 불러주려고 관계대명사 뜻을 갖다 많이 나오는 데다 보면 이건가? 합석사 플러스 이건가? 앞에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살펴보고는 이게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관계되는 뜻이 뜻이 아니 이러면 애들이 자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참 그리고 나와서 이 가사 보여주면서 다 노래 부르시고 부르시면 건빵 한 주먹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아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를 결정낸다? 뒷문장 속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뒷문장 속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예술이죠? 잘난 척 되게 한다 오늘. 여기 관계대명사 또 가정법은 또 어떻게 해? 가정법 잘잘잘 잘잘잘성 금가정은 이토마오 우슈쿠마 알랄랄 완료가정은 이프헤드피피 우슈쿠마 헤브피피 땡땡땡 오나가정은 이프헤드피피 우슈쿠마 알랄랄 우두슈드 구드마이트 이게 애 많이 썼죠? 순과정은 휴직할 만하죠? 올해 제가 자율휴직 중이거든요. 무급 자율휴직. 이 짓을 했으니 한 해 좀 쉬어줘야지. 이거 문법 설명 말로 하지 마세요. 이미지 퀴즈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교재에 다 이미지 퀴즈도 문법으로 하는 이미지 퀴즈, 시각으로 하는 이미지 퀴즈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빈도부사가 관계대명사성, 부정 동부 차이가 동부 공합과 부정사 이거 회심작인데 목보참가 이것도 회심작이에요. 이거는 고3 애들까지도 헷갈려 하는 건데 목적격 보어에 들어간 게 없네. 이거는 애들 수행으로 시켰어. 안 하면 말고지. 목구 찬다.
애들은 통장살 뚫으라고. 목적격 보호 주어와 쓰러 주어가 쓰러지. 제 영어 홈피 카페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여름방학 팝송 싱얼라우드 과제로 한 거예요. 장래희망 보컬. 그래서 걔 음악으로 제가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이지? 동해에 가서 찍은 EA라는 애가 Summer Like 당신 닮은 누구입니다. 여기 이치송쌤이 가서 목보창가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목보창가 오영식 목적격보 그 명함에 있는 주소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꼭 2학기에 적절한 시기에 수업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건 그 선생님 I had my broken은 고3 애가 저하고 이제 채팅으로 학습을 하는데 고3 애가 I had my broken 틀린 거 아니에요? 헤드가 사역동사인데 동사가 원형 써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얘들이 그 부분이 고3 애들도 이 부분이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된 거예요. 송아지 노래에 맞춰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어와 수로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어떤 관계다? 주어와 수로 관계야. 능동이면 주어 수로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목적어를 를이라고 해석하면 꼬여 은는 이가를 붙여야 돼. 그래서 능동의 관계가 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의 관계가 되면 뭘 붙이는 게 맞아? 뚜루루 붙여 뚜부정사 붙여. 그런데 수동이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수동의 관계에는 뭘 붙여? PP인 거야. 그래서 아까 I had my leg broken. 왜 my leg broken이야? 내 다리를 그러면 꼬여. 말이 꼬여. 내 다리 가. 내 다리가 부러뜨렸니? 부러졌니? 부러졌지. 돼지밭이당 수동태. 대다 지다 봤다 희다 당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수동태지. 볼 것도 없어. 그러면 뭐야? PP인 것이지. 그런데 이 앞에가 이 앞에 지각동사가 있으면 능동일 때 앞에 지각동사가 오면 make let 지각동사 make let 해요. 지각동사요. 이건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 불과 세 개밖에 안 되잖아. 사역동사란 말 그냥 빼버리고 지각동사 make have let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빼고 알랄라. 근데 선생님도 왜 투가 빠졌는지 아세요? 투가 빠진 철학적인 이유. 귀찮아서 없어요. Go to home이 go home이 된 거와 똑같아요. 어느 날 눈만 뜨면 보고 듣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투 쓰는 게 지겨워진 게 사람들이. 그래서 투를 안 써. 그리고 눈만 뜨면 엄마가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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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키잖아. 그러니까 투가 귀찮아져서 어느 날 안 쓴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 담고 있어요. 지각이 계속 빼면
지각, 지각동사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는 알 대신 동사 원형 대신 뭘 쓴다? 밍밍밍 현재 분사를 쓴다. 같이 노래 불러보시겠습니다. 목보창가 이름하여 목보창가예요. 선생님들 드린 교재에 다 있어. 주소가 다 있으니까. 목적어 목적격보 시작 목적어 목적격보 주어와 쓰러지 응동이면 뚜루루루 수동이면 피피 금형의 간주 시시 2절 시작 지각동사 make heavenly to back on 지각이 계속되면 알 대신 밍밍밍 이거 해놓고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불러라 노래 불러라 시킨 거예요. 애들이 또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어떤 애들이 잘한다 기가 막힌 애들 기가 막힌 애들이 이걸 잘합니다.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 천호중학교 아이들 800명 중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저는 완벽하게 수업 공간으로 씁니다. 칠판으로. 애들이 목포창가를 불렀잖아요. 이게 물론 바로 올려. 그러면 그게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500이 넘어가. 천호중 애들 다 버리고 걔네들 꾸러기도 소문난 귀염쟁이들, 귀염둥이들이거든요. 걔들이. 걔네들이 그 신체학습자로서 애들이 좀 대범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내라고 또 시청하고 또 시청해. 그러면 클릭 자체가 학습이잖아. 그렇게 날로 먹는 수업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늘 노출의 결핍. 영어의 노출의 결핍을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겨 걱정할 필요 없어. 전교생이 다 보는데 얘네들만 하나? 그럼 다른 반 애들도 또 목보창가 부르면 그것도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말한다? 천호중 아이들은 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걸 이렇게 말한다. 뭐라 말한다? 내 페북 스타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예습 복습이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걸 보세요. 여자애들도 목보창가 천호중의 얼짱이에요. 그러니까 얼짱이기 때문에 마이크는 제가 개인 돈으로 구입했어요. 마이크가 있어야 애들이 신나. 요즘 애들이 어떻게 생겼죠? 전속 가수들 영어과 전속 보컬입니다. 얘네들 나오면 늘 해줘. 목보창가 다 수행어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가면을 이렇게 산 거예요. 부족까지 탬버린 저 뒤에 얘 탬비트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애들하고 살아 중딩이들 얘네들 중2야 공포의 중2인데 그러니까 이 음악 이걸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그 얼마 전부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페이스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따서 저는 이걸 뮤지피케이션이다. 수업의 음악화다. 그런 애들한테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저 속마음 깊은 곳에는 이건 뮤지피케이션이 아니야. 지랄리피케이션. 저 뜨거운 중2 아이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주자.
그래야 얘네들이 견뎌낸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다 보석 같은 펜비트 스톰테첸과 선생님들은 애들이 무기력하거나 산만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국적으로 하셔요. 그런데 이 프렌스키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저 킵 리랜드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아이들은 ADD가 아니다. Attention Deficit Disorder.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 아니다. 그들은 EO이다. Engage me. 말을 당신 수업에 좀 끼워줘. 그러지 않으면 Raise me. 한 열받아. 디지털 세대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무기력한 아이도 없고 선생님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없어요. 오로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귀여운 병아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팝송 싱어라고 근데 늘 이런 거 할 때는 교사가 살짝 망거져 줘야 돼. 명함도 영어 교사가 굳이 명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 명함을 해야 선생님이 영어 명함이 있어야 애들한테도 니네들도 영어 명함 만들어봐 하는 거고 또 제가 또 애들 부르기 전에 제가 스스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아 혼자서 그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올려놓고 이거는 선생님 작품인데 그러면 애들이 용기를 낸다. 선생님의 망가질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그래서 영어 저는 영어를 너무 진지하게 애들한테 하지 말자. 아까 그 예의라는 애인데 한글 화면으로 잡았다. 내가 불러준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 자료를 여기 저는 숙제를 내고서 방학 때 이 노래를 듣고 머리가 쭉 뼈선 거야. 참, 도대체 아이들 속에 이런 진주들이 숨어 있구나. 미안, 시간이 없어서. Someone like you. 그다음 립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신체 학습자들 선생님. 팝송은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립싱크는 어때요? 립싱크?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립싱크를 하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딩이들보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일 수업하기 힘들어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버려요. 영화 친구의 주제가 Bad Case of Loving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수행평가에 새로운 장을 연. 진공청소기. 저 뒤에는 테니스 책. 고등학교 2학년 문과의 제 정열성. 만만치 않게 생겼죠?